아, 덥다. 네, 리스토리의 박PD입니다. 오늘은 BMW 3 시리즈 차고요. 요 뒤에 있는 얘가 지금 코드명이 290이고요. 320i 08년식 차량이에요. 차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차는 어떤 용도로 좋냐? 일단 운전 연습용으로, 약간 제가 봤을 땐좀 젊으신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얘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C클래스는 여성분들이 타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꼭 남녀 성비 이걸 떠나서, 이유는 C클래스가 반응 속도가 제가 생각해 조금 더 느리고, 한 박자 느리고, E클래스가 조금 더 빨라요, 미세하게. 그래서 이 연령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3 시리즈를 운전 연습용이나 첫 차로, 수입차로 타기에 되게 괜찮은데, 왜 그러냐? 중고차 매매 가격이 한 200만 원대 중반부터 알고 있어요. 그리고 C클래스가 한 400만 원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. 일단 가격이 좀 착하고 시장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중고차 일단 시세도 낮거니와, 그 다음에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6,7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이면 수입차 처음에 사는 걸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안에 얘가 이제 들어와 있는 이유가, 이 차주분도, 아, 일단 이 차는 200만 원대, 200? 300? 하여튼, 예, 300 언저리에서 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냥 좀 싸게 사셔서 안에를 실내 클리닝부터, 그 다음에 저희가 안에 있는 복원을 꽤 많이 했습니다. 거의 진짜 조그만 상처 뭐 없는 부품들 다 교환할 거 교환하고, 복원할 거 복원하고,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광택, 도장, 제가 봤을 때는 차 가격의 한 세네 배는 투자하고 계시지 않을까. 아, 정비까지 하면 더 나가겠구나. 여튼 거의 한 1,000만 원 정도는 이래저래 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아, 요 차는 예, 3 시리즈 중에 가장 가성비가 현재로서는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중고차라서 너무 괜찮다.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C클래스도 제가 찍겠지만, 가장 현 시점에서 사면 괜찮은 수입 중고차지 않을까, 3 시리즈가. 그래서 만약에 수입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290 코드명 3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, 영상을 찍고, 제가 요 과정들, 뭐 중간중간에 뭐 복원했던 것들 이런 거를 또 올려놓을 거니까, 그것들을 좀 보시면, 아, 이런 고질병들이 좀 있구나, 아,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수리가 되는구나, 이렇게 또 깔끔해지네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요 후속편으로 좀 기대해 주세요. 네, 이상 박PD였습니다. 끝.